아삭한 맛의 공심채 볶음, 모닝글로리 볶음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팝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의외의 감칠맛과 아삭함, 그리고 또 이색적인 이국의 맛까지 즐길 수 있는 공심채 볶음, 모닝글로리 볶음입니다. 최근 동남아 음식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반찬인데요, 짭조름한 맛이라 의외로 한식이랑 먹기에도 정말 괜찮은 맛입니다. 그럼 어떤 레시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영상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심채를 어디서 사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공심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쉬소스, 베트남 홍고추 정도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재료고요. 마트에서 공심채 300g 기준 한 단을 판매하는데 두께는 파스타 한 봉지 정도랑 비슷합니다. 양이 좀 많아 보여서 이걸 다 먹을 수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시든 잎 조금 떼어내고 손질하고 나면 양이 좀 줄기도 하고, 볶고 나면 숨이 푹 죽어서 생각보다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공심채는 먼저 흐르는 물에 한번 잘 씻어서 준비합니다. 시든 줄기와 이파리, 줄기에서 떼어내 정리해주시고 아래 줄기 부분부터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보통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먹기 좋은 크기는 손가락 한 개 혹은 반 개 정도 길이면 충분하고요, 이파리도 긴 것은 적당히 정리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아직 볶기 전이라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싱크대가 작다면 이렇게 손질하신 후 흐르는 물에 씻으신 뒤 물기 잘 털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조리 들어갈 텐데요, 먼저 넓은 프라이팬에 식용유 2큰술 정도 둘러주시고 중불에서 가열합니다. 식용유가 어느 정도 가열되면 다진 마늘 반큰술, 그리고 베트남 홍고추 서너 개 넣어주시고 한번 잘 볶아 기름 내고요, 마늘이 살짝 노릇노릇할 때까지 익혀줍니다. 마늘이 다 익으면 공심채 넣고 볶아주시고 초록색 빛깔이 선명하게 올라오면서 이파리가 숨이 죽는데요, 드시고 싶으신 식감에 맞게 맞춰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쉬소스 1큰술, 굴소스 반큰술, 그리고 설탕 1티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면서 원하시는 식감에 맞게 중불에서 계속 볶아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공심채 볶음입니다. 비주얼만 보면 약간 마늘 볶음 같기도 한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쌉싸름한 풀량이 아니라 의외로 고기볶음 비슷한 맛도 나기도 해서 야채를 싫어하는 분이라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맛도 오묘하지만 그렇다고 또 거부감이 들지 않아 한식 반찬으로 먹기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약간 느끼한 고기 반찬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공심채 볶음, 어떠신가요?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맛입니다. 자, 그럼 오늘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We'll be right back.